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고 결국 아벨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로 본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이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결국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의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거고 결국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뭐가 달라서 전쟁을 치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 싸워요? 생각이 달라서 싸웁니다. 그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 그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 그 무엇이 중요할수록 싸움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생각이 달라봐야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우주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이 생각할 때는 그 아벨이 알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마치 천국에서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위험하다. 우리 온 우주 정부를 통제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반대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단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정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래야만 질서가 선다. 라는 이 세상의 생각, 이 사단의 생각, 이 피조물들의 생각 그 수준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과 악의 악령들을 이 지구로 보내서 이 지구는 뭘로 꽉 차 있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은 생명의 빛이 없다. 생명의 빛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곧 생명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내 마음속에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꺼져가는 유전자들도 다시 켜지게 된다. 자, 그래서 가인이 자기 생각이 옳다. 이 아벨의 생각은 위험하다.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도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는 사람. 이 생각이 달랐어,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가인의 생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아벨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근데 그런 그렇게 돼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 가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 새끼. 가인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자기 가인을 어떻게 해야 돼? 살인했어. 하나님이 가인을 죽였어, 안 죽였어? 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벨을 죽인 가인일지라도 그 살인자, 특히 누구를 살인했어? 왜? 존속을, 가족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인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만일 살인하면 어떡한다? 죽여야 된대.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은, 완전한 법은 모세법하고 달라. 완전한 법은 뭐예요? 사랑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법을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이거를 글자대로만 읽으면 하나님은 별로 하나님 같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야.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이라고. 누구 때문에? 사단이 가인을 충동시켜서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 아벨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가인을 이용하여 아벨을 어떻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릴 것이다. 조심해라. 그런데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자, 죽였을 때 이제 자, 하나님은 다 알아요. 미리부터도 알았고,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을 때도 다 아셨어. 자,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모르는 거 그치 말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가인, 이 자식아, 너 왜 죽였어?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이상구식으로 안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상구식으로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식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죽였다라고 뭐예요? 살인자로 어떻게? 규정해버려. 그거를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 하나님은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 죄를 지어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 마음을 돌려서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너 왜 네 아우 아벨을 죽였냐? 다 그러시지 않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정죄를 해버리면 너는 살인자야. 네 동생을 죽인 놈이야. 너는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가인 쪽에서 왜 아벨을 찾지? 하나님이 그럼 혹시 내가 아벨을 죽인 것을 뭐요? 아시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가인이 뭐예요? 제가 아벨을 어떻게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종류가 달라진 거죠. 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르는데요. 알지 못합니다. 뭐 내가 맨날 내 아우를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튼 오히려 뭐예요? 시침이 탁 뗀다. 왜 시침을 뗄까? 왜 시침을 뗄까? 당연하죠. 시침이 떼고 자기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약 자기가 아우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가인아? 벌 주실 거라고. 자기도 죽일 거라고. 왜? 왜 가인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벌써 얼마 전부터 저보고 조심하라. 예,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동생을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욱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아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결국 동생을 죽였구나. 큰일 났구나. 응? 그러면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살인죄를 지었으니 너는 뭐예요? 그 죄를 벗어나려면 너도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래서 네가 죽는 것만이 그 살인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나는 가인아, 나는 네가 네 아우를 죽였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어주고 너를 이 살인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킬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나하고 같이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니? 하나님 그러실 분이야. 그러나 가인은 지금 덜컥 살인을 하고 나니까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직하게 고백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쪼다로 만들어요.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캐서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길래 너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자, 피소리라는 것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아벨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호소했다. 아벨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무슨 호소를 하나님께 했을까? 우리 형님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 제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형님도 제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듯이 우리 형님도 제가 아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호소야. 제가 아벨이라면 뭐라고 호소했을까? 하나님, 우리 형님, 이놈 새끼. 팍 죽여버렸어요. 그게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아벨의 피소리, 죽으면서 기도하는 소리.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야. 율법을 여긴 놈 말이야,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이제 스테반이라는 젊은 집사는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은 옛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약속이었다. 옛날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를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뭐라고 율법이 뭐 불완전했다고 뭐 율법을 다 이뤘다고 이놈의 새끼가 모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무엇으로만 생각한 거요? 명령으로만. 그래서 명령으로만 모세 율법을 생각하면 그 모세 율법은 어떤 율법, 뭐 하는 율법이다?
죽이는 율법이지. 예, 죽이는 율법. 그래서 요거 성경적 한절을 보고 지나갑시다. 돌에 써서, 사도 바울이 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글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또는 십계명을 받았어. 어디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돌에 써서 주신 거를 명령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린 못 지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돌에 써서 죽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글자로 그 모세 율법을 의문이라고 그래. 글자로 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하니? 영을 하니. 자, 이제 성령을 줬으니 글자 같은 거 이제 필요가 없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율법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그 안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구 박사님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은 없어. 그렇죠. 자, 이제는 율법 대신에 뭐가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왜 글자로 써놓은 복잡한 그런 글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을 주신 분의 영, 그 사랑의 하나님, 최고의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은 최고의 법이죠. 그렇죠? 최고의 법. 오직 영으로 하느니, 그러니까 글자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테판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식인 말이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야, 죽여! 그래서 막, 그 사도 바울을 따라온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때려 죽일 때, 이제 스테판은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아벨은 형 가인을 위하여 기도했다.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피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무슨 입이 있어요? 그렇죠. 땅, 그러면 이제 땅이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다. 그럼 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죽으면 다 뭐가 돼버려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을 사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고 사단을 사망이라 그러고 또는 사단을 죄라고 부르고 또는 사단을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이 입을 무엇이 입을 벌리면 입을 벌렸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너를 속여서 너를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네 동생 아벨을 죽여서 결국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아벨이 어떻게 죽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벨이 죽어야지. 안 죽으면 자꾸 이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자꾸 사단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하나님 쪽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까 아벨 같은 사람이 믿지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그 입을 벌려서 너를 나한테 말해서 너를 설득시켜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손으로 내 아우를 죽이게 해서 그 아벨의 피를 사단이 받았은 적, 네가 여기서 이제 땅에서라고 했는데 땅에서가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면 땅으로부터예요. 사단으로부터.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하냐 봅시다. 그렇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뭐예요? 마셨다. 이 번역이 좋네. 그러니까 땅은 확실히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단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을 제일 심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인이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열 받아 가지고 어떻게 너는 이 자식아 농사를 아무리 하려 그래도 농사도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쉬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살지도 못하고 왜 편안하게 못 살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새끼 저 동생 죽인 놈이야. 저런 놈은 우리 동네에서 살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왕따 당하고 이래가지고 떠돌이가 되는 그런 처지.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인을, 동생을 죽인 가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누구의 장난이요? 사단의 장난이요. 이 사단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보세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이렇게 장난을 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래가지고 또 가인을 또 고생시키고 하면서, 가인은, 이제 이런 처지에 가인이 들어가면, 가인은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가인이 힘들 거예요, 안 힘들 거예요? 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네. 동생 죽인 놈 같은 놈이, 우리 동네 와서 사는 걸 우리를 원치 않는다. 저 새끼 저거 쫓아내버리자.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처음 갔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서 괜찮은데, 이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뭐예요? 또 소문이 돌아가지고, 아, 저놈이 그놈이다. 이래서 가인의 삶은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이가, 될 것이다.
가인은 뭐라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자식은 맨날 하나님을 뭐 주는 분으로 생각해? 벌 주는 분.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가인을 고생시키고 그러는 거를 가인은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벨을 뭐요? 죽였는데 뭐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내가 동생 하나쯤 죽인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이렇게 가인은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인이 하는 말이 이런 형벌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제가 동생 죽였다고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을 죽였는데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게 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요?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다 누가 공작을 했다? 하나님이! 이게 사단의 공작인데. 하나님한테 다 뭐예요? 이 가인이 한 짓은 다 사단이 가인을 속이고 또 속이고 조건적으로 속이고 해서 한 짓인데 가인은 사단이 자기를 이렇게 인간을 사람을 동생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죽인 대가로 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살인자니까 너를 이렇게 벌 준다라고 말해가지고 가인은 뭐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진짜 억울한 건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 아벨도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억울해요? 그 가인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더 잘 전해지지. 하나님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 꼬셔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했고 또 사단이 또 고생하게 할 것을 이에 가인은 자기 하나님 보고 뭐요?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난 하나님한테 충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자기는 말이야, 막 농산물 나오면 막 과일하고 막 와장창 막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그렇지.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심정. 이거를 읽을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읽지 마세요. 이런 거는 경상도 사투리로 쓰면, 이 느낌이 더 잘 전해져요.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야, 카이! 탁! 이렇게 전해요. 그렇지. 보세요. 근데 여기는 느낌표가 없네. 이제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자, 뭐라 그랬어요? Not so. 이제, 미국 사람들이
논쟁할 때 그게 아니야. 그 말이야. 났어. 그 뭐가 붙어 있어. 느낌표 붙어 있어. 하나님 너무 답답했을 때. 그래서 저보고 박사님은 성경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많은 성경 중에 단 한 줄 제일 좋아하는 한 줄이 있으면 뭐라고 물으면 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가인에게 나는 그렇게 너를 벌주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면 벌을 뭐예요? 일곱 배나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군가 너 가인을 네가 나쁜 놈이라고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인다면 내가 그 새끼를 일곱 배로 더 벌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고 그 사람은 일곱 배나 더 뭐예요? 너보다 힘들게 살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을, 가인을, 저 새끼가 동생 죽인 놈이야? 내가 오늘 이 새끼 가만 안 둬.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가서 이 새끼 동생 죽인 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협심이 강하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인보다도 더 뭐예요? 더 철저하게 조건적이지.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조건적일수록 어떻게? 사랑이 없어. 이 새끼 죽여버려야지 내가 가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 말이야, 동생 죽인 그 새끼, 그 가인이라는 놈, 내가 죽여버렸어. 그런 사람은 심지어 가인보다도 더 위선적이다. 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게 가인보다도 일곱 배나 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힘든 사람들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씨도 맥히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삶 자체가 벌입니다. 즉 누가 주는 벌이에요? 그 사단이 주는 벌이에요.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셨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뭐요? 못하게 하셨다. 왜? 이 자식이 죽으면 안 돼.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뭐예요? 자기가 죽인 동생 아벨이 가르쳤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얘기를 창세기 4장을 조건적으로 뭐 양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뭐 곡식을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은 최초로 인간 사회 속에서 서로 두 다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일어나는
그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가인 같은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해 주신다. 그러면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말, 이 표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인이 나쁜 놈이라고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 없이 차별 없이 가인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원에 어떻게 가인도 그것을 어느 날 받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인도 구원받을 수 다른 사람들과 아무 차별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도 저 새끼는 죽일 놈이야.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심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놈 죽일 놈이다 말이야. 이놈은 좋은 놈이다. 너희들끼리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는 아무리 악독한 죄인일지라. 그래서 저는 자꾸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가인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과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는 성경에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가인이 그 후에 고생 많이 했겠죠, 그렇죠? 왕따 당하고 막 죽일 놈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고생 끝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결국 가인과 아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 같지만,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벨만 사랑하고 가인은 안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 15절. 그렇지.
좋지 않다. Not so. 그게 아니야. 아마 악령이 여러분 귀 속에다 대놓고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돼. 자꾸 그런 말을 속삭여 줄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Not so! 그래야 돼. 너는 맨날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조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자식아. 그렇지 않다. Not so!를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자꾸만 반복해서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그래서 너는 벌 받을 짓을 했다고, 그렇게 너를, 여러분을 속이는 악령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뭐를 외쳐야 돼? Not so.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응? 그래서 유전자가 확실히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